올해는 여름 더위가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서울에는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뜨거운 햇볕에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6도를 기록했고요. 광주는 33.5도, 분당은 35도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이번 때이른 더위는 내일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낮 최고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극심한 만큼 더위가 더 버겁게 느껴지니까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별다른 비나 소나기 예보는 따로 없겠고 하늘이 맑겠습니다.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그나마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더위가 주춤하겠고요. 밤사이 서해안 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뒤 모레부터 차츰 무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